측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 30인승? 30인승은 얼마죠? 통으로 빌리면? 통 1시간에 120이요. 1시간에 120? 아, 딱 1시간이 좀 너무 짧다. 2시간 하시면 200이요. 그 요금표가 있어요? 뭐 할인 네, 이런 거 없이? 요금표가 있어요. 아, 다 할인 들어가 있는 금액. 할인 들어가 있는 금액이야? 네. 그렇구나. 금액은 뭐 나쁘지는 않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 유튜브. 아, 여기 아까 얼마나 50만원? 50만원 이거. 선착장에 이렇게 와보니까 좋네. 배가 이렇게 많아도 다인승 배는 없구나. 많이 타는 배는 없네. 딱 두 대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한 대밖에 없었는데, 한 대에 12인승. 와. 이게 30인승인데. 이게요? 30명 타기에는 좀 좁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거의 20명 정도 말씀드려요. 20명 정도? 20명? 20명 정도가 그냥. 승무원 몇 명 타요? 2명 탑니다. 선착장에 이렇게 와보니까 좋네. 배가 이렇게 많아도 다인승 배는 없구나. 많이 타는 배는 없는데 딱 두 대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한 대밖에 없었는데 한 대에 12인승. 아, 이게요? 20명 정도. 20명 정도? 20명? 승무원 몇 명 타요? 제가 엘림 요트를 저기 남해에서 타봤거든요. 이게 10억이래.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여기 괜찮네요. 80억짜리는 제가 많이 밀릴 건데. 근데 괜찮네. 오히려 이게 깔끔하다. 거기는 뭐가 복잡해. 너무 많아. 많이 이용하셔서. 네, 뭐가 많더라고요. 올라가시죠. 앤디, 이거 어떻게 올라가? 무섭다. 아, 이게 30인승이요? 응. 발로 밟아. 거의 저번에보다 훨씬 크긴 크다. 앤디 먼저 올라가 봐. 나 먼저 빠지기 싫어. 형님. 오이. 제가 엘림 요트를 저기 남해에서 타봤거든요. 네. 이게 80억이래. 네, 좋더라고 요트. 근데 그거 못지않게 여기도 괜찮네요. 80억짜리는 제가 많이 밀릴 건데. 근데 괜찮네. 오히려 이게 깔끔하다. 거기는 뭐가 복잡해. 너무 많아. 아마 많이 이용하셔서 그럴 겁니다. 네, 뭐가 많더라고. 아유, 멈추지 않네.
감사합니다.